자, 오늘 화이팅하고 안전하게 출발해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로맨스 라이딩 출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브로맨스 라이딩이라고 하죠. 일단 여기 광명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주차를 편하게 대고 출발할 수가 있어요. 어우. 아. 꽃밭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못 봤어요. 하면은 한다 그러고 해요. 하면 한다 그러고. 어, 날씨 좋네. 폴라 룩에서 협찬받은 옷인가봐요. 앞에 보니까 폴라랑 룩이라는 회사에서 협찬받은 또 시마노 자이언트 이렇게 붙어있는데, 자전거는 메리다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자전거가 룩이고 메리다에서 유니폼을 스폰받은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일 잘 나가. 와우.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방화대교? 아. 반대쪽에서 오잖아. 아, 배불러. 뭐야, 픽시예요? 그럼. 도로차 없어요? 아, 그럼. 형, 오늘 점심 안 드셨죠? 점심. 점심 벌써 먹어? 점심 내기니까. 긴장하셔야 돼요. 커피 한 모금. 아, 그래도 그 커피도. 커피? 뭐가 내기야, 뭐가? 게임 해가지고. 무슨 게임? 그거 맞추는 거, 경륜 누가 옛날 거 틀어놓고 누가 꼴등. 아, 나 또 흘러트리는 줄 알았지. 누가 꼴등 했나 맞추는 거. 밥 먹어야 되니까 5km만 끌게요. 결국 맥박은 170을 돌파하네요. 역시 앞에서 끄는 거와 뒤에 있는 건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한강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우. 한강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다쳐요. 그렇게 해서 뭐 제대로 쳐야죠. 제대로 쳐야 돼. 유람선 맛집 반민이에 도착했습니다. 유람선 맛집. 자, 이제 커피 한잔하고 방학교로 출발해서 라면 먹고 돌아가는 라이딩입니다. 지금 무정차 KTX 열차를 타고 가는 기분이에요. 뭐 소통해를 볼 겨를도 없이 엄청난 속도로 가네요. 황제다운 페달링입니다. 시속이 굉장히 일정하게 죽지 않네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도. 이분이 초창기 부산 무박으로 부산 다녀오기 대회에서 철인 2등을 한 분이에요. 한 20년 전인가 그때.
몸에 군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방화역까지 로버트 찬스를 써가지고 편안히 가고 있습니다. 와우. 거기 무슨 GS인가요 거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로 도점이 있더라고. 아, 저 제대로 된 라면집이네요. 그럴 수 있지. 아, 라면 트럭인가 혹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편의점에 가면 라면 은박 그 박스에다가 네. 끓여 먹잖아. 네. 그런 것처럼. 아.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 있어. 어. 그럼 거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눌러갖고 와우. 역시 민자지. 어디 힘으로 그렇게 잘 타는 거예요? 민자지. 아, 어쩐지. 아, 뭐, 시속이. 아, 따라가다 당 떨어졌네. 아.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그렇게 올리면 어떡해요. 잘 먹고, 이제 광명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코로나 파이팅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야, 오우. 그거 꿀팁인데요?